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루키 다른 지가 언젠데 지금 와서 루키 닮았다. 우리 샌달님이 가끔 정이란 무엇인가 하시죠. 샌달님이 정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무슨 뭐 인질이 잡혔는데 뭐 꼬마애야 뭐 6살짜리 7살짜리 꼬마애인데 얘를 죽이면 죽이지 않으면 인질범이 어디에 뭐 폭탄을 떨어뜨린대. 그래서 뭐 한 1000명 정도 죽는 게 확정이 돼 있어. 맨날 그 얘기하잖아. 1000명 죽는 게 확정이 돼 있어. 그럼 6살짜리를 안 죽이면 1000명을 죽이고 6살짜리를 죽이면 1000명을 안 죽인대. 맨날 이거 얘기하잖아요. 6살짜리 우린 죽여야 될까 안 죽여야 될까 이런 상황 주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뭐가 정이냐 이거 맨날 하잖아. 기찻길 뭐 내리면 아들이 죽고 안 내리면 기차가 떨어져서 기차 손님이 죽는다 뭐 이거 맨날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 저스티스 그 얘긴데. 안녕하세요. 나 어떤 분이 그리고 저거 제보해줬어. 잠깐만 내가 보여줄게. 어떤 분이, 난 갑자기 어떤 분이 거기에다가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다가 이거 올려주시더라. 난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 산 건지 알았어. 이 종목을 올려주시길래 좋다 말하셨네요 라고 봤더니 이게 종목이 아니라며. 여러분 이게 종목이 아니라며요. 이게 미스릴 코인이라며. 이게 코인이래. 코인 새로 나온 신규 코인. 나도 처음 봤어. 코인이래. 코인 미스릴 코인. 왠지 미스릴 코인 그리고 우리는 흔히 미스릴 장갑이나 뭐 미스릴 건틀릿 미스릴 부츠 미스릴 헬멧 이런게 생각나는데 미스릴 코인이래. 야 근데 이게 거의 0원에서 시작했는데 28,000원에 갔다가 지금 얼마야? 지금 1,500원이라던데? 이것도 옛날 거고? 미스릴 사실 가보면 뭐 이런 거 생각나잖아. 거의 0에 시작했다가 28,000원 갔다가 지금만 1,000원 가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게다가 이게 오래된 게 아니라 6시에서 6시 반 사이 이렇게 됐어. 그랬다가 15분 만에 이게 지금 날짜 1이 아니잖아요? 뭐 18일, 15일이 아니잖아? 6시 6시 15분, 6시 반 뭐 이렇게 올라왔다. 이름도 미스릴이야. 이거 게임 좋아하는 사람이 만든 게 확실해. 딱 보자마자 여러분 눈치가 채겠죠? 뭘 눈치 챕니까? 누군가 거나하게 하셨다는 눈치 챌 수 있죠. 뭔가 거나하게 뭔지 우리가 뭔지 모르지만 누군가 뭔가 한 거잖아. 이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좌취를 남기셨죠. 무슨 발자국이를 남기셨어. 이게 무슨 발자국을 남기셨는데 상당히 성격도 급하시지. 30분 만에 남겨. 30분 만에 남기고 30분 후에 이렇게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죠. 여러분 소설 보셨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진짜 그리고 아무도 없죠. 그래서 코인은 제가 코인 하지 말라 하라 안 하라는 얘기는 못 드리겠는데 이런 듣도모도 이거 어젠가 그젠가 상장 처음 된 거래. 제가 듣기로 처음 된 거고 그런 듣도모도 못한 거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듣도모도 못하면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인 같은 경우는 이름도 좀 그래. 미스릴.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이 미스릴인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 욕 엄청 먹었다? 신문에도 나왔어. 이거 우리 회사 아니라고. 거짓말인 것 같지? 진짜 나왔습니다. 무슨 미스릴 무슨 회사야? 근데 이게 이러고 나니까 그 회사에 항의 전화 막 왔나봐. 기자들이 막 전화오고. 아니 우리랑 전혀 관계없는데 무슨 미스릴 코인이라고 우리 회사 전화하는 거지. 어? 누가 이름을 슈카코인으로 올려. 그래서 이런 장난을 쳐. 그럼 슈카월드 옆에 이제 저기 막 쫙 뜰 거 아니야. 너희 새끼 그리고 네가 밤에 뭐 무사히 갈 줄 아냐 뭐 이러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가 욕만 한 천 개 올 거 아니야. 내 돈 먹어서 밤에 잠 잘 오냐 뭐 이러면서. 아니래. 이거 미스릴 그 회사 이름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신문에 났어요. 우리 회사 아니라고. 제발 전화하지 말라고 신문에 났습니다. 신문에 났어요. 그 회사 아닙니다. 이름이 미스릴이야 그냥. 이름이.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사실 얼마 전에 그 코인 시장에서 걸렸죠? 코인 거래소가 걸렸어 여러분. 신문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하다 걸렸는지 아세요?
장난치다 걸렸죠. 어떻게 장난쳤냐? 어떤 코인을 들여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코인을 산다고 사. 그러면 여러분들 계좌에다 그 코인을 찍어줘. 그리고 그 사실은 그 코인을 산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계좌에 말 그대로 가상화폐로 찍어줍니다. 가상화폐. 이게 가상화폐잖아. 아주 이름에 충실하게 여러분 계좌에다 그냥 찍어준 거야. 예를 들면은 뭐 미쓰리를 여러분이 100주를 샀어. 돈을 넣어. 사고 100주 구매를 눌러. 그러면은 돈은 받고 사실은 안 샀는데 여러분들 계좌에 미쓰리를 100주라고 써준 거지. 진짜 가상화폐를 했죠? 이건 가상화폐도 아니고 혼자서 진짜 말 그대로 한 게임 머니지 거의. 한 게임 하셨지 혼자. 진짜입니다. 이거 실화예요. 실화.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찍어주는 거야. 미쓰리를 1000주 삽니다. 그럼 난 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돈만 받은 다음에 여러분들 계좌에 미쓰리를 1000주를 딱 찍어준 거야. 자, 그리고 어떡합니까? 가격을 연락에 후려치는 거죠. 연락에 후려쳐. 그럼 여러분들이 손절을 하잖아. 내가 다시 팔래요. 그래서 미쓰리를 1000주 예를 들면은 2만원에 샀다가 손절합니다 하고 8000원에 팔면은 다시 그 돈을 8000원어치만 돌려줍니다. 미쓰리를 1000주를 지워주고 지우개로 이렇게. 실제 있었던 일이죠. 실제 죄의식도 없었을 거야. 어차피 가상화폐인데. 어차피 가상화폐잖아. 뭐 그걸로 뽑을 현물을 달랄 일도 없고. 비트코인을 예를 들면 비트코인으로 치면 비트코인 1000주를 사. 그럼 여러분들 계좌에 손으로 써주는 거지. 비트코인 1000주 써줘. 그 돈을 받아. 비트코인 가격을 막 내려. 연락이 때려서 지들이 무슨 작전을 쓰던 뭐해선. 그니까 애들이 손절하잖아. 그럼 손절하면 비트코인 1000주 지우고 손절한 그만큼 돌려줘. 그럼 차액은 누구 겁니까? 자기 거죠. 현물을 달라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면 되지. 어떻게 줘? 달라는 것만큼만 진짜로 사서 주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 거래소에 비트코인 뭐 산 사람이 만 명이라면 현물 달라는 사람이 뭐 100명밖에 더 되겠어? 그럼 그 100명은 진짜 사주면 되지. 100명은 진짜 사주면 되지. 현물 달라는 사람 사서 주는 거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사기는 아니지. 현물 달라 그러면 사서 주고. 안 달라 그러면 가격 변동에 의해서 내가 가격 변동에 차익만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오, 아주 그럴듯한 시스템이야. 그럴듯한 시스템. 사기는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럴듯한 시스템. 돈만 받고 차액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 시스템이 가능했던 이유는 잘 못 들어본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걔네들이 주가 조작이라고 안 하고 코인 조작이 가능해. 가격 조작이 가능해서 그걸 아래로 때리면서 여러분들의 손절을 유도한 다음에 차액만 주는 거지.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잡혔어요. 잡혔어요. 이 짓 하다 잡혔어. 머리도 좋아. 머리도 좋습니다. 그 짓 하다 잡혔어요. 그러니까 잘 듣지 못한 거는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사기 아니라고 주장하겠지. 어차피 현물 달라면 줘. 차익도 줘. 걔네가 문제인 거는 코인 가격을 이제 고의로 내려가는 작전을 썼냐. 코인 가격을 떨어뜨리는 작전을 썼냐는 건데 그거 갖고 재판에서 열심히 싸우겠죠. 실제 있었습니다. 자, 이건 어떤 분이 제보해준 무슨 코인이에요. 미쓰리 코인. 상장된 지 30분 만에 이게 얼마예요? 이 시작가가 얼마니? 1000원인가? 28,000원. 이거 얼마? 100원인가? 얼마 몇 배가 오른 거야? 이거 계산도 안 된다. 100원이면 280배네. 100원이면 280배고 1000원이면 28배, 250원이야? 그럼 얼마야? 10배! 10배 좀 넘네. 12배 정도 되네. 1000% 1000%죠? 아니 잠깐만 맞나? 10배 아니야? 100배네 100배? 100배네? 10000% 11000% 정도 되네요. 11000% 그네 100배네 10배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30분 만에 100배를 먹을 수 있었죠. 30분 만에 100배. 30분 만에 여기서 100배를 먹은 다음에 꺼지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이게 15분분이 있잖아. 이 텀이 15분이니까 여기서 기르면 7분. 7분 만에 꺼졌어요. 30분에 100배 오르고 7분 만에 꺼졌으니까 요 37분에 인생이 왔다 갔다 한 거지. 야, 인생이
그것도 말이 30분이지 사실상 한 17분, 18분, 20분부터 올랐네. 18분부터 30분까지 12분 만에 뭐 한 뭐 몇십 배 오르고 그 다음에 7분 만에 꺼졌어. 쩌는데? 야 진짜 장난 아니다. 작전도 너무했다. 요 12일도 아니고 12분 만에 꺼지냐? 그래도 주식은 한 달 밀더라. 한 달 밀더라. 여기서 물리는 사람은 진짜 이거 뭐 12분 만에 거의 뭐 100배 터뜨리고 7분 만에 100배 꺼지고 거래량이 얼마야? 거래량이 안 나오나? 20만이 이게 20만인가? 1000만 10만 20만 주네? 진짜로? 24,000원에 20만 주면 얼마야? 24,000원에 2만이 4억이잖아. 40억에 거래된 거야? 요 봉 하나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야, 200억도 더 거래됐겠는데? 아, 여긴 가격이 낮으니까. 이 가격, 여기 가격으로 치면은, 여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진짜 200억 됐겠다. 이게 하나 지금 20억짜리잖아. 2만에 24만이니까 40억짜리네. 야, 저런 봉이 한 네다섯 개 되니까 한 100억에서 200억 됐겠는데? 거래량이? 야 그럼 순식간에 잃은 사람은 야 장난 아니겠다. 계좌에 뭐 7분 만에 10억이 10만원 되는 기적을 볼 수 있는. 저는데 거래소만 좋았겠다. 거래소만. 자 여러분 이런거 하시면 아니되옵니다. 이런거 하시면 천원도 안하죠 이거. 이런거 하시면 안돼요. 이게 이제 장난치는 거잖아. 나,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할 때는 내가 장난치네 등을 쳐먹겠다는 놀라운 마음가짐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내가 비록 저놈이 타짜인 걸 알지만 내가 타짜의 손목을 비틀어서 등을 쳐먹겠다. 쉽지 않은 마음 가세입니다. 쉽지 않은 마음이야. 굳이 타짜의 손목을 비틀어서 걔네 돈 뜯을 생각을 하지 말고. 이런 건 진짜 하면 곤란하죠. 이건 투자가 아니고 투기에 가깝잖아. 내가 저놈의 등에 누군가 등을 벗겨먹는 놈의 등을 쳐먹겠다는 거잖아. 그쵸? 누군가 지금 눈먼 돈을 등 쳐먹겠다고 이 짓을 하고 있는데 나는 걔를 등 쳐먹겠다고 들어가는 거잖아? 나는 걔를 등 쳐먹겠다고 또 들어가는 거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지. 누가 누구의 등을 쳐먹냐에 따라서 이 승패가 갈리잖아? 올리는 애도 누군가 등을 쳐먹으려고 그런 거고 달려든 애도 그놈을 이용해서 내가 좀 먹자고 그러는 거고 이 와중에 파는 때는 놈은 또 그놈들한테 또 넘기려고 그럴 거고 서로가 서로의 등을 쳐먹는 무슨 연환계도 아니고 마지막에 누가 과연 물릴 것인가. 뭐 이 게임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잖아. 서로서로 물린 뭐야 연환계. 통수를 치면서 마지막 맞는 놈 뭐 이거 뭐야 그 노래도 있잖아요? 빙글빙글 돌아서 뭐 자리에 앉는 게임 있잖아. 의자에 앉는 거 누군가 한 명 의자에 못 앉을 때까지 이거 빙글빙글빙글 도는 거 아니야. 노래 뭐니 그거. 스타피디님 다음주에 오시기로 했습니다. 그 터프 방송이 오늘 안 된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는 뭐 한 만원 10만원이면 할 수도 있겠다. 만원 10만원이면 근데 뭐 100만원 뭐 1000만원 1억 이런걸로 할 둥글게둥글게지. 이거 둥글게둥글게잖아. 누군가 자리에 없는 순간 가시는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건 뭐 만원 10만원으로 하면은 뭐 장난삼아 할 수 있겠는데 그 이상으로 하는거는 사실 뭐 운이죠. 러시안 룰렛 게임이지. 손뼉을 치면서 가급적 안 하시는 걸 권장해드립니다. 뭐 이거 뭐 어쩌고 이거 잠을 언제 자. 뭐 7분 만에 90%가 손실나면 어쩌라고 이거. 근데 1분 단위로 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1분 단위로 안 봐도 마음이 편한 포지션이 여러분 좋은 포지션입니다. 너무 편하면 안 돼. 실제로 포지션이 여러분 마음이 너무 편하잖아? 그럼 돈을 잃는다? 이건 진리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포지션이 마음이 너무 편한 포지션이면은 돈을 잃기 쉬워. 왜일까?
일까? 내가 마음이 편한 포지션이라는 거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봐도 다 그럴듯한 포지션이란 거거든. 그거는 그쪽으로 이미 시장이 쏠려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편하다는 거는 남들이 다 생각하는 쪽에 내가 베팅을 하고 있다는 소리거든. 그럼 잘 안 가. 잘 안 가. 전문 투자자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 이렇게 트레이더들 앉아 있으면은 팀장이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야, 편하냐 그래. 편한 애들은 돈을 잘 못 벌어요. 마음이 어느 정도는 불편해야 돼. 어느 정도는 베팅하고 있으면은 마음이 불편합니다. 베팅이라는 게 마음이 불편한 거거든. 사실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 근데 스트레스 전혀 안 받으면은 그거는 베팅이 아니라 쏠린 포지션일 수가 있어. 남들이 다 물론 이제 한참 먹은 다음에는 마음이 편해질 수 있어. 처음에 들어간 초창기에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마음이 편한 포지션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쏠린 시장일 수 있거든. 그렇다고 이런 거 들어가서 내 마음 불편하다고 여러분 거기다가 스스로 위로하면 안 됩니다. 이건 마음이 불편한 게 아니라 야 마음이 헛된 거지. 중생들아 정신 차려라 하냐 이거. 이거는 헛된 거고. 이건 마음이 불편한 게 아니고 불편한 걸 넘었지 이거는. 이건 눈알 빠지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편한 포지션은 돈 처음 들어왔을 때 너무 편한 포지션은 돈을 먹기 쉽지 않아요. 야 이런 거 들어갈 때 여기 들어갈 때 여러분 마음 편하다 생각해보면 막 올라가고 있잖아. 흥분되고 편하고 그렇지. 좋고 먹을 생각만 하고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막 흥분되잖아. 흥분의 도가니탕이잖아. 막 우와씩 가니까 먹을 것 같고 들어간 순간부터 막 흥분되고 막 으악 막 이런데 물론 여러분 조금 있으면 여러분 더 흥분되지. 이렇게 가니까 여기서 느끼는 아드레날린 한 10배 정도를 여기서 느껴주잖아요. 촥 하면서 처음에 들어갈 때 마음이 어느 정도 불편해야지 이게 흥분되고 좋아서 들어가면 여러분 나중에 더 좋아져. 아드레날린이 막 10배로 솟구치거든. 아드레날린을 느끼려면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여기 더 흥분되잖아. 야 원래 이거 뭐야 롤러코스터 할 때 올라갈 때도 흥분되는데 나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때가 제일 흥분되죠. 1분 뭐 움짤 있다고? 알겠어. 잠깐만 1분봉 어떤 분이 움짤이하는데 롤러코스터도 원래 떨어질 때 흥분된다. 너무 흥분을 찾으면 여러분 1분봉 움짤이 있다는데 맞나? 이거 있네? 오 좋아 한번 감상해봅시다. 자 1분봉이랍니다 1분봉 이게 뭐야 이게 2,000원 2,500원 하다가 하다 28,000원 야 지금 번개가 치찍고 내려왔죠 진짜. 야 7초에서 28,000원은 거의 10초 찍었는데 너무하네. 여기서 가다가 야 이건 이 봉은 못 먹는 봉이네. 신의 손이 아니면 마지막 그 장대양 봉은 여기서 이 봉은 못 먹는 봉이죠. 팔 수도 없어 이건 매도를 걸어놓지 않으면. 물론 빨리 돌린거지 1분 봉이라니까. 봉 하나가 1분짜리야. 그니까 아주 아드레날린 솟구칠 수 있는데 가장 솟구칠 때는 떨어질 때입니다. 마지막 장대 양봉과 마지막 장대 음봉은 진짜 순식간이죠. 저 때는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해. 웬만하면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 아래다 냅다 후려쳐야 되는데 아래 효과가 없으면은 여기까지는 되죠. 한 6,000원, 7,000원까지는 그나마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를 넘어서부터는 호가가 없다고 봐야지. 그냥 찍힌 거지. 그래프만 있는 거죠. 그래프만 있는 거죠. 저때부터는 사실은 사거나 파는 게 거의 불가능한 쓸 것 같아. 내 예상에. 나도 저걸 보진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 그렇습니다. 저걸 하시는 분은 진짜 대단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의 할 얘기를 오늘의 할 얘기보다 야 여러분들 봤어요? 오늘의 할 얘기보다 이 얘기 먼저 하자. 얘네 요즘에 난리 났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난리 난 거?
여기서 지금 미국하고 러시아가 대가리 받고 있죠. 대가리 받고 있어요 여러분. 러시아 주식 막 폭락하고 그랬잖아. 그게 사실은 주된 원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도 그 한 원인이에요. 사실은 러시아 주식이 폭락하는 원인은 트럼프가 러시아를 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지금. 러시아하고 내통하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잖아 럼프 형이. 야 그럼 너 같으면은 러시아하고 내통하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부하고 국민이 자기를 의심하고 있는데 친한 티를 내면 되겠니? 친한 척하면 되겠어? 안 될 거 아니야. 내통하고 있네 막 이러는데 친한 티를 내면 안 되지. 미운 티를 내야지. 때려줘야지. 어쩔 수 없이 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지금 대가리 받고 있어요. 럼프 형은 지금 러시아를 이렇게 때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악수하고 뭐 지금 냉전이 아니라 분위기 좋은 걸로 가면 의심받어. 진짜 러시아가 럼프를 도와줘서 된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러면은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럼프 형은 지금 아주 열심히 아이고 아주 열심히 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주식이 상당히 안 좋죠. 지나가 지난번에 보여드린 그 기업 있잖아요. 이름도 뭐냐? 그 기업이 알루미늄 기업인데 40% 빠진 기업.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사실. 세계 알루미늄 시장에 거의 뭐 5% 10% 차지하는 기업인데도 럼프 형이 때리니까 한 방에 40% 날라갔잖아. 자 그럼 여러분 봅시다. 시리아 내전 요즘에 난리 났어요. 관심이 없어서 우린 잘 모르겠지만은 럼프 형이 요즘에다 트위터에다가 시리아 맨날 쓰고 있어. 시리아 맨날 쓰고 있어요.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우리가 시리아를 미사일을 쏴버릴 거다, 카운트다운 놓고 탈 거다 이랬더니 러시아가 그랬거든. 니들이 시리아를 쏘면은 그 미사일을 다 떨어뜨릴 거다. 진짜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 미사일 방어를 할 거다 그랬더니 럼프 형이 거기다가 스마트 미사일을 쏠 거다라고 자랑했어요. 우리 미사일은 스마트해서 트위터 진짜 그렇게 썼습니다. 스마트 미사일 아주 스마트한 걸 쓰기 때문에 니들이 못 떨어뜨릴 걸 이러고 자랑했어요. 그래서 참 글 쓰는 거 보면서 아니 일국의 대통령이고 나이가 70 먹은 형이 그걸 자랑이라고 지금 우리 미사일은 너무 스마트해서 니들이 못 때릴 걸 이렇게 써왔어. 아주 약 올리면서 무지개 반사해놨죠 진짜로. 아 나 진짜 우리 미사일은 안 아파요. 뭐 안 아파요도 아니고 안 떨어져요지 그래. 그걸 썼어. 그리고 장난스럽게 써왔어. 이걸 장난치고 있어. 이게 시리아 사태입니다 여러분. 시리아 사태가 여러분들 잘 관심이 없겠지만은 여기는 관심 있잖아. 다마스쿠스 들어보셨죠? 다마스쿠스 여러분들 들어보셨잖아요. 뭘로 들어봤어요 우리는? 다마스쿠스 우리는 이걸 이런 걸로 들어봤지 않나? 검색을 해보자. 게임 인생 20년이기 때문에 20년이 뭐야 30년이기 때문에 다마스쿠스 말만 들어도 우리는 바로 생각이 나죠 이런 게. 뭐 이런 거 생각나죠 이런 거. 이런 거 구다마 생각나죠 그래. 구다마 이런 거 생각나잖아. 우리는 다마스쿠스 그러면 머리에 떠오르는 건 보통 이런 거거든. 보통 이런 거 떠오르잖아. 다마스쿠스 또 도시 이름이죠 사실. 웃고 떠드는 와중에 도시 이름입니다. 여기 도시고요. 알레포 들어보셨습니까? 알레포 얼마 전에 여기서 대규모 전쟁이 나서 지금 전쟁이에요. 여기는 전쟁 말 그대로 전쟁이야. 여기서 막 알레포 탈환 작전에서 뭐 서로 막 먹고 먹히고 난리가 났어요. 모술도 들어보셨죠? 우리나라도 모술에 갔었지 않나? 우리나라 군대 파병 한 분들도 락가 이것도 좀 유명한 최근에 그 전투가 나서 유명한 데인데 자 시리아를 요즘에 여러분들 이해하려 그러면은 제가 그 살포시 그 여러분들 조언을 드리면 이해하지 마세요. 야 이거 야 써놓는 거 봐봐. 이 그림을 보고 이거 이해할 수 있겠니?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게 지금 뭐 이건 노란색에 핑크색에 파란색에 뭐 핑크색에 지금 얽히고 설켰잖아. 이건 지금 피하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 이 나라는 진짜 최근에 내전 중에서 가장 내가 적의 내 편인지 적 편인지 좀 헷갈리는 그런 와중입니다. 지금 봐봐. 이 안에서만 정부군이 있고요 반정부군이 있어요. 보통 이거잖아 보통. 그런데 IS가 있고 반정부의 쿠르드 민병대가 또 있어. 색깔이 일단 4개야 그럼 이게 다냐? 아니죠.
시리아가 사실은 왜 싸우냐면은 여기 옆에 보면은 지금 안 나왔지만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시리아를 요즘에 때리는 거고 반정부군 편이죠. 반대로 이란은 정부군 편이야. 이란은 또 이란대로 여기 참전을 해 있어요. 왜냐? 시리아하고 이란은 종교가 같아. 뭐 시아판지 뭐 주사판지 무슨 판지 뭐 대판지 양판지 같고 반대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얘네 말고 다른 종파 이슬람교의 종파 중에서 반대편에 있는 거에 또 이거잖아? 그러니까 미워. 그래 뭐 시아판지 순니판지 그걸 열심히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는 또 걔네들대로 종교 때문에 참전을 했어요. 이란은 이란대로 이쁘니까 지네 편이니까 참전해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대로 뭐 이런 놈들이 다 했어. 이런 뭐라 그러냐 이단 같은 놈들하고도 참전해 있어. 그러니까 지금 가뜩이나 정부군 IS 반정부군 쿠르드 민병대가 있는데 이란이 들어오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들어왔어. 그쵸? 그거만으로도 일단 피하 구분이 잘 안되는데 때는 이때다 하고 참전하고 있는게 누구냐면은 터키입니다. 터키 형들이 왜 우리 사람 학대하냐 우리 사람 갈구냐 이래갖고 터키도 들어왔어. 자기네 터키 애들 자꾸 여기서 죽이고 뭐 이러니까 우리로 치면 조선족 터키족이라 그래야 되나? 터키 형들이 들어왔어요. 왜 우리 애들 때려 이러면서 터키 애들이 들어오고 이란 들어오고 사우디아라비아 들어오는데 이란이 힘이 밀리니까 형 도와줘 해서 저 더 멀리 있는 러시아 형들도 저 멀리도 아니야 이 근처 어디 있거든? 러시아 형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러시아 형이 들어오니까 럼프 형이 보자 보자 하니까 보재기도 아니고 네가 거기서 왜 들어와 해서 럼프 형도 뛰어들었어. 화학무기 쓰지 마 이러면서 자 이쯤 되면 피하 구분이 없죠 이제 도대체 누가 누구를 지원하는 것인가 이 가장 황당할 것 같은 건 정부군이죠. 아니 왜 우리나라를 니들이 참전해. 지금 정부 애들은 지금 정신없어 지금 이란 형한테 도와달라고 했을 뿐인데 러시아 형이 오더니 갑자기 럼프 형이 뛰어들고 터키가 오더니 사우디아라비아가 때리네 뭐 이런 상황이야 지금. 그래서 지금 자기들도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지금 판단이 안 될 거야. 우리가 이기고 있는 것도 같은데 뭐 이러면서 그런 상황이에요. 맨날 뭐 탈환 작전한데 탈환을 해. 그럼 보통 적의 심장부가 옛날 라카 알레포였거든. 그래서 알레포 라카를 반정부군이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야. 정부군이 탈환을 해. 야 그러면은 보통 이겨야 되는데 전쟁이 끝나고 이겨야 되잖아. 근데 탈환은 했는데 우리가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애매하다 뭐 이런 상황이 계속 되는 거야. 그니까 이게 뭐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니요. 지금 이 상황이 시리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2011년인가? 그때 내전이 발발했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어. 뭐 하는지 모르겠다. 저게 적인지 아닌지도 지금 뭐 모르겠고 우리가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지금 판단이 안 되는 거죠. 이미 판단이 안 돼. 유리한 거는 같은데 러시아가 들어왔대네 뭐 이러고 있고 우리 미국 형들이 미사일 좀 쏴주나? 쏴주나? 그러고 싸주면 이기는 건가? 뭐 이거에 대해서 거대한 의문을 갖고 있지. 그러면 시리아는 여러분들 웬만하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다만 전쟁 중이기 때문에 나름 엄청난 학살이 펼쳐지고 있고 지금 러시아와 미국이 들어와서 머리 부딪치고 있는 곳이다. 애초에 왜 싸우냐고요? 애초에는 정부가 있었어. 그래서 정부가 부패하다 그래서 반정부 세력이 정부를 밀려고 봉기를 했어. 민중봉기를 했죠. 우리로 치면 민중봉기를 했는데 둘이 막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종교전쟁이 됐어. IS가 뛰어들었죠. 인샬라 하면서 IS가 뛰어들었어. 그러니까 IS가 뛰어드니까 반정부의 반정부 쿠르드 민병대가 이거 종족이야. 이건 민족. 우리 민족 쿠르드가 터키 쪽이잖아요. 우리 민족 하면서 또 민족 뭐 어쩌면서 또 민족이 뛰어들었어. IS가 뛰어드니까 옆에 있던 이란이 왜 시리아가 자기네들 시합하잖아요. 우리 애들 왜 때려 하면서 또 이란이 뛰어드는 거지. 인샬라 하면서 이제 사우디가 이란만 니들만 인샬라냐 나도 인샬라다 하면서 또 인샬라 하면서 뛰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세계가 너도 나도 뛰어드니까 미국은 세계 경찰이라는데 구경하고 있다가 어쩌 이 새끼들이 나 없이 니들끼리 힘싸움하네 그리고 내가 왔다고 뛰어들면서 무슨 뭐 무슨 뭘 쓰네 뭐 대량학살 무기를 쓰네 어쩌네 하면서 뛰어들고
또 그러니까 러시아도 잠깐만 보자. 힘 있는 데는 다 뛰어드는데 나도 안 뛰어들면은 체면과 권위가 안 소지해서 러시아도 뛰어들고. 뭐 난리 났죠 지금. 서로 인샬라 하고 뭐 여기는 뭐 우리 뭐 우리 민족끼리냐? 우리 민족끼리 하고 있고 터키는 터키대로 니들은 뭔데 이러면서 왜 우리 애들 때려면 뛰어들고 있고 정부군은 뭐지 이거 우리나라인데 니 형은 왜 왔어? 이러면서 우리나라 똑같지 옛날에? 대한제국하고 똑같잖아. 분명히 우리나라인데 이상한 나라들이 많이 왔어. 여기서 안에 싸우고 있어. 지낼 거라고. 1900년대 초에 우리나라 대한제국하고 똑같죠. 우리 고종 형님하고 똑같죠. 우리 편이라고 불렀는데 피하 구분이 잘안 되고 있는 현상이지 지금. 이상하다. 이거 분명히 우리 편이라고 불렀는데 왜 내가 아관 파천을 당해야 되지? 하고. 형은 잠깐 들어가 있어 하고 들어가 있으려잖아. 들어가 있고. 난왜 들어가 있어야 되나 궁금하고. 야, 우리 이기고 있네 그러면 아, 좀 닥치고 들어가 있으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실제 들어가 있습니다. 닥치고 들어가 있죠. 우리나라하고 똑같아. 뭐 도와달라고 왔는데 뭐 사방에서 우리가 도와줄게 하고 왜 이렇게 관심을 갖고 많이 도와주는지 지금 도와주러 온 애들이 너무 많아갖고 지금 누가 누굴 도와주는지 지금 이 형은 지금 헷갈려하고 있죠. 얘가 원래 독재자에서 독재자. 독재자 형 지금 들어가 있어 뒤로. 여기 머리 긁고 있어. 이기는 건가? 어씨 뭐 이거 저먼 동방의 어느 나라에서 아관파천이라는데 나도 들어가 있으려서 들어는 가 있는데 우리가 이기는 거겠지? 뭐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서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누가 이길지도 지금 막 헷갈리고. 다피형은 오래전에 저기 주님 곁에 가셨죠.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리아하고 요즘에 러시아하고 미국이 시리아에서 팍 터지게 싸우고 있다. 지금 미사일 쏘고 뭐 난리 났어요 서로. 생각보다 러시아 주가가 안 오르는데도 이 영향이 또 있습니다. 내정 개입이 경제적 이익 있나요? 야 우리나라 개입한 거뭐 경제적 이익이 있나? 있나? 있었냐? 우리 대한제국에 그뭐 수많은 나라들이 와서 땅 따먹기 하고 지들끼리 가위가위보! 해서 이렇게 나눠먹고 했잖아요. 가위가위보! 보! 하면서 아나 졌네 이러고 아형 가져 이러고 주고 보! 뭐 걔들 보면은 옛날에 인도차이나 반도 나눌 때 보면 진짜 가위가위보 했어. 야 이거 딱 너무 넓으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잖아 지네 나라는. 지구 반대편에서 뭐 인도차이나 오는 게 너무 머니까 야, 그건 너 가져. 지들끼리 저 멀리서 앉아갖고 야 그건 너 해. 아왜 너무 귀찮다 너 해. 뭐 남미대로 갈라먹은 거 보셨죠? 무슨 지들끼리 뭐 포르투갈하고 스페인하고 아주 뭐 지들끼리 뭐 이렇게 위도 하나 쫙근 다음에 뭐 서쪽은 니거 동쪽은 니거뭐 이거 하고 있잖아 저 뒤에 앉아갖고 무슨 뭐탭뭐 어디를 기준으로 왼쪽은 다니 거라며 오른쪽은 다니 거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걔네 거 됐었죠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시리아에서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마스쿠스, 알레포, 라카, 모술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지금 여기가 지금 전쟁이에요, 전쟁. 가끔 우리나라 어디 보면은 여기에 선교하러 간다는 뭐 그런 거 가끔 뜨죠. 거의 미쳤지, 지금? 여기 들어가면은 들어가는 것도 모르겠지만, IS 한다고 여기 들어간 애들을 뭐 가끔 있잖아? 선교하러 들어가고 또 유럽 애들은 여기 뭐 IS 참전한다고 들어가. 거의 뭐 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웬만하면 들어가지 마세요. 어떻게 들어? 어떻게 나올 거야 이거? 이거 미친 짓이죠 여기 지금 들어가는 거? 전쟁입니다 전쟁. 뭐 IS 참전한다고 여기 많이 들어가. 전쟁 참전한다고. 자 그렇습니다. 이건 여행 금지가 아니라 여행 불가능이죠. 이리로 가는 비행기가 없어요. 유럽 지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요 시리아가 중간에 중동에 있잖아요. 비행기들이 이렇게 날아오다가 시리아만 요렇게 피해 갑니다. 진짜예요. 그거 누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비행기 노선도 그려놓은 것도 있는데 비행기가 이렇게 똑바로 가야 되잖아 가다가. 근데 갑자기 이렇게 꺾어서 요렇게 가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간다고 이렇게. 왜 그렇게 했어요? 야, 위로 통과하다가, 이 위로 통과하다가, 뭘 맞을지 알아. 그 비행기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간다니까?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시내로 잘 줘서 갑니다. 진짜로 그렇게 가요. 수많은 비행기들이 오다가 이렇게 꺾어져 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로 가는 비행기 자체가 잘 없어. 여러분들 같으면 이 위에 지나가겠니? 뭐가 날라올 줄 알고? 이렇게 가다가 시내로 이렇게 주고 씻기 주고 이렇게 가고 합니다.
여기 지나가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들어가려면은 이 나라를 들어가려면 아마 딴 나라에 내려서 뭐 이런 국경을 뭐 몰래 넘어서 그래서 들어가는 건데 거의 미친 짓이죠 지금으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자, 얘기가 아니고 자 오늘 하려는 얘기. 오늘 하려는 얘기는 뭐냐. 제가 오늘 티샵 보내드렸죠. 어디 갔냐 그 자리 어디 갔니 이분이죠. 어디 갔니 이분. 어디 갔냐 이분이죠. 아 찾았다 씨. 지금 누굽니까 이분이. 이 한마디로 망하신 분이에요. 이 한마디로 망했어요. I'm not a crook 한마디로 망했어요. 닉슨 형이죠 닉슨. 이 한마디를 기자회견에서 했다가 골로 갔습니다. 거짓말이죠 거짓말. 나는 사기꾼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당당하게 국민 앞에서 했는데 들통났죠. 들통났어요. 야 미국 정도 미국 대통령도 되는 사람도 국민 앞에서 이 한마디를 했다가 이게 거짓말이라고 이게. 여러분 닉슨이 인기가 엄청났습니다. 그 워터게이트 사건을 좀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면 워터게이트 사건이 닉슨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얘가 물론 얘가 두 번 했으니까 선거 때 대선 때 벌어진 사건이에요. 대선 때 미국 대선이 막 한창 진행이 됐는데 그때 대통령이 닉슨이었죠. 재선하고 싶었는데 불안하단 말이야. 불안해갖고 상대방 그 우리로 치면은 뭐 A당 B당이 있는데 자기가 A당인데 B당의 뭐 전당대회라고 해야 되나? B당 사무실에다가 도청장치를 달아요. 유명한 사건이죠. 그 사무실에 있던 호텔 이름이 뭐냐? 워터게이트 호텔입니다. 호텔 이름이에요. 숨은 아니죠. 숨은 아니야. 도청기를 달아요. 도청기를 답니다. 누군가 달어. 누군가 달아서 근데 이렇게 걸렸어요. 근데 이게 언제 걸렸냐면은 미국 대선 때 걸립니다. 1970년대 첫 10년도인가 72년도인가에 걸려. 걸려갖고 대선 때 근데 그때는 그렇게 이슈가 안 됩니다. 이거를 왜 이슈가 안 되냐 이게 누가 시켰는지를 모르거든. 누가 시켰는지를 알 수가 없어. 그냥 도둑이겠거니 뭐 훔치러 오네겠거니 그리고 넘어갔는데 문제는 그 걸린 사람들 핸드폰에서 뭐가 나와요? 우리로 치면은 청와대 비서관 그 핸드폰 번호가 나오죠. 거기서도 그냥 나올 수도 있잖아. 자 그리고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날 수 있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리고 끝날 수 있었던 게 안 끝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발생을 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리고 그냥 뭐 도둑이네 하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걸 끝까지 파고든 사람이 있죠. 그 이름도 유명한 누굽니까? 칼번스타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루이스키가 왜 나와? 야 루이스키는 왜 나와? 루이스키는 그거 린턴이 형 때잖아. 린턴이 형 포레스트 검프는 또 뭐야? 칼번스타인하고 누구냐 이 아저씨들.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저기 밥 우드워드 두 명이 이걸 보여줘야지. 두 명의 기자가 이 사건을 캡니다. 이건 지금 영화의 장면이죠. 캡니다. 제가 이거 보여드렸죠? 영화의 장면으로 이걸 캐는데 뭐야 왜 999 플러스는 뭐야. 자 이걸 캐러 갑니다. 캐러 가는데 아무리 봐도 자기들 보기에는 백악관이 시킨 것 같거든? 근데 경찰이 이걸 안 캐. 기자 두 명이 가서 이 분명히 전화번호에 나와있는 거 우리 지금 백악관에 있는 비서의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일로 닥치고 전화를 걸어요. 절대 아니라 그러지 당연히 절대 아니라 그러는데 여기서 칼 번스타인한테 정보를 준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건 영화고 이건 정보를 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잠깐만요. 이 사람들이죠 원래는. 원래는 이 사람들이에요. 칼 번스타인이 이거를 파고드는데 이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알아요? 20대 후반이야. 27, 28, 29 이 정도 되는 청년들이었어. 기자로 막 들어왔어. 근데 단순 절도사건으로 넘어가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는 이게 정치권력과 관계가 있다고 파고듭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지. 근데 무적보로 전화 걸고 무대보로 찾아가고 한끝에 어느 순간 누구하고 연줄이 다 연줄이 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정보를 얻어서 계속 끊임없이 이걸 파고들어요. 언제까지? 1970년대 초반부터 닉슨이 물러나는 그날까지 이걸 파고듭니다. 이거 하나로 목숨을 걸죠. 이 사람들한테 정보를 준 사람이 있었어. 그게 누구예요? 딥스로트라고 불리죠. 이 사람들한테 정보를, 칼 번스타인한테 정보를 준 사람이 있었는데 내부 고발자가 있었어요. 내부 고발자가 아니었으면 이걸 이렇게 파고 못 들었지. 내부 고발자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닉슨 정부 쪽에 내부 고발자가 있었는데 이게 누군지를 끝까지 얘기를 안 해요. 끝까지 얘기를, 언제까지 얘기를 안 했냐? 지금까지 사실 얘기를 안 했지. 이게 1970년대인데 33년, 35년 동안 입을 다뭅니다. 내부 고발자가 누구였는지 끝까지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결국 얘기를 안 했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내부 고발자가 죽기 전에 자기가 고발자였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그게 2004년? 2005년? 아마 그때 80몇 살 돼서 죽기 전에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딥스로트라고 스스로 선언을 해요. 끝까지 입을 다물었지. 거의 30년, 40년간 입을 다물었어요. 이 중요한 사건에서 입을 다물고 끝까지 얘기를 안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딥스로트인데 이 칼 번스타인이 그 의리를 지켰죠. 내부 고발자가 누군지를 끝까지 얘기를 안 해줘요. 딥스로트라는 게 여러분 좀 이 여기잖아. 딥스로트 이게 되게 야한 말이거든. 이게 실제로 이 딥스로트라는 말이 이 사람이 얘가 얘기를 안 하니까 이걸 알기 위한 언론들이 지어준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그 포르노 필름이라 해야 되냐? 그런 제목이 우리로 치면은 뭐 무슨 부인 터졌네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만도 부인 터졌네였냐 옛날에? 에마 부인 말탔네였냐? 뭐 그런 게 유명했었나 보지. 그런 에로 영화가. 그러니까 실제로 어느 모 회사 모 신문사 국장이 네가 그렇게 얘기 안 하는 애를 우리로 치면 에마 부인으로 정한 거지. 만도 부인으로 정해준 거야 이름을. 진짜예요. 만도 부인 터졌네에서 네가 끝까지 얘기 안 했는 그 내부 고발자를 우리는 만도 부인이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걔가 딥스로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되게 싫어합니다. 만도 부인 딥스로트가 돼서 끝. 이게 한마디로 누군지 얘기하라는 건데 얘기를 안 했죠.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지금 여기 이제 얘기하고 있는 분도 계신데 그 사람이 사실은 누구였냐면은 어디 갔냐 이 사람이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할아버지였어요. 이 나이가 돼서야 자기라고 손을 들고 나온 겁니다. 80세 초반에 80살 초반에 이거 자기라고 손 들고 나온 다음에 몇 년 뒤에 죽었어요. 한 3-4년 뒤에 돌아가셨어요. 81인가 82인가 얘기하고 84인가 85세 돌아가셨어. 이거를 왜 자기가 얘기를 했냐? 책 쓰려고 라는 썰이 있어요. 미국은 그런 걸로 책 쓰면은 막 엄청나게 팔리죠. 인스타가 몇백만 불이잖아. 책 쓰려고 라는 썰이 있어요. 실제로 책도 씁니다. 가만 있으면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야 스타인아 좀 아 칼 얘기 좀 해봐 그랬는데 꿋꿋 얘기를 안 하죠. 자기가 얘기를 하면은 아 그게 사실 난데 이러면서 이렇게 머리 글적이면서 나오려고 그랬는데 이거 내가 지금 죽을 때까지 얘기를 안 하니까 이렇게 손을 들고 그게 사실은 말이야 이러면서 지금 그 방송 키시고 썰 푸셨죠. 되게 FBI 부국장이었습니다. FBI 부국장인 형이 실제로 내부 고발자로
닉슨에 고발을 합니다. 닉슨의 그 일단 일대기를 보면은 1970년대에 터지고 아까 그 형들이 칼 번스타인하고 맙 형들이 이걸 파기 시작했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갖죠. 그러다가 내부 고발자 힘을 받아서 파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닉슨이 보기에 불안하거든. 아 저것들이 계속 파네, 저것들이 계속 파네 그러고 있었는데 그 내부 고발자가 그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백악관에는 자기들이 회의할 때 녹음하는 장치가 있다. 닉슨이 자기는 모른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 녹음 장치를 틀면은 안다는 말이 있을 거다. 그걸 털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악관에 있는 직원이 알려주는 거예요. 어, 정말? 그런 게 있어? 내놔라고 소송을 걸죠. 누가? 특별검사가. 검사가 있었어요. 그 사건을 맡은 특별검사가. 어, 진짜 그런 게 있어? 백악관에 그걸 달라 그래요. 야, 녹음 테이프가 있댄다. 내놔라. 어이쿠, 이런 게. 야, 그거 녹음되놨어? 그랬더니 닉슨이 잠깐만. 야, 그런 게 있냐라고 물어보죠. 근데 백악관 참모들이 아 맞다 그거 있네 어야 그거 있어 야야야 큰일 났는데 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럼 테이프를 당연히 그날로 갑자기 백악관에 우리 같으면 분쇄기 10대 정도 시키겠죠 주문을 하겠죠 분쇄기 10대를 주문한 다음에 한 일주일 잠수 타겠지 그리고 뭔가 분쇄라고 갑자기 새 테이프들을 사서 거기다 막 이렇게 꼽아 놓겠지 야 우리 같으면 그럴 텐데 우리 같으면 그렇겠지만은 그 백악관에서는 그렇게 못했어요. 왜냐? 이미 사람들이 테이프 존재를 알았는데 내가 그 테이프에 손을 대는 순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해지겠죠. 그러니까 손을 못 대고 그럼 여러분 닉슨의 입장이라면 닉슨 형이 뭐라 그랬냐? 이거는 절대 공개를 못한다. 왜냐? 국가 안보에 관련된 기밀이 있다는 거지. 야, 내가 씨 백악관에 앉아서 야 농담 따먹기만 했는지 알아? 엄청난 국가 안보에 관련된 기밀 있는 얘기를 했어. 니들이 그걸 들으면 안 돼. 그건 세상에 나오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너무 비밀이 많아서 공개를 못 하겠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그 얘기를 닉슨 형도 합니다. 국가 안보와 안위를 위해서 너희들한테는 알려줄 수 없다. 실제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특검이 그걸 듣고 있다가 검사가 듣고 있다가 아, 탁 치고 내놓으라고 안 된다고 내놓으라고 안 된다고 맨날 그러니까 닉슨이 너무 구차해 보이잖아. 미국 국민들이 봐도 야 줘봐 무슨 국가 아니야 그것만 잘라줘 보던가 아, 줘봐 그랬더니 닉슨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걸 줄수 없으니까 뭘로 주겠다? 테이프를 못 주고 테이프의 내용을 친거 뭐야 받아 적은 거 그걸 내겠다 그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난치냐고 그 네가 적을 텐데 뭘 적을지 어떻게 알아? 그다음에 적은 내용도 보면은 여기서는 말이야 삐 여기서는 그래서 삐 이렇게 적어놨어 녹취록을 아 장난쳐 야 삐를 적어야지 이 사람들한테 아 삐는 중요한 거여서 안 된대 우리가 삐 이래서 삐 이렇게 적어놨어요 아 지금 장난치냐고 걔네들이 보기 좀 어이가 없을 거 아니야 야 국가 아니고 나발이고 괜찮으니까 보여줘 야 닉슨이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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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안돼 절대 안돼 절대 안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절대 안돼 끝까지 달라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사기꾼이 아니야 국민들을 상대로 나는 사기꾼이 아니야 나는 여기에 절대 관여하지 않았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도천장치 단 것이 난 몰라 I don't know 어? I don't know who you are 뭐 이러면서 있잖아요. I don't know 했어요. 실제로 그랬어. I'm not a crook 이러면서 사람들이 일단 아 그래도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라고 생각을 했어. 자 그랬는데 검사 계속 달라 그러니까 닉슨이 보다 저 새끼 밉잖아.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어느 날밤 토요일에 법무장관한테 얘기를 해요. 저 특별검사 잘라버려라. 실제예요. 잘라버려라 그랬어요. 법무장관한테. 그러니까 그 법무장관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이게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토요일 밤이 정말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게 소위 말해 토요일 밤의 대학살이라고 불려요. 유명한 정치 사건이에요. 미국 정치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야. 이름도 토요일 밤의 대학살이야. 왜? 닉슨이 법무장관한테 저 특검을 특별검사를 잘라라 그랬는데 그 법무장관이 한마디 했어요.
싫어! 닉슨이야 장난쳐? 내가 네 임명권자야 저 새끼 잘라 그랬는데 싫어 그랬어요. 자, 네가 내 말을 안 들어 그랬더니 싫어 이 새끼야 그러더니 옷을 벗어서 집어 던졌어. 진짜입니다. 바로 사퇴했어요. 바로 법무장관이 사퇴했어. 안 하겠다고. 싫어. 야 닉슨이 보다가 저런 미친놈 같은 이라고. 그 다음에 그 법무장관 말고 부장관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차관 부장관한테 그러면 네가 저 특별검사를 잘라라. 너 법무장관 시켜줄게 그랬어요. 진짜입니다. 법무장관으로 올려서 네가 잘라 그랬더니 그 차관이 그럽니다. 같이 옷을 벗죠. 싫어. 그래서 그 차관도 옷을 벗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차관도 없고 뭐 부관도 없고 부부관 정도 되는 거죠. 이제 내려오고 내려와서 3순위 되는 애한테 올려서 네가 잘라 그랬어요. 그 3순위 되는 애가 결국에는 자르죠. 그 특별검사 결국엔 자릅니다. 그게 토요일 밤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밤에 대학살이라고 불려요. 그게 지들끼리 표현을 토요일 밤에 대학살이라고 부르고 실제로 그 법무장관과 법무장관 대행을 다 잘라버립니다. 특검을 안 잘랐다는 이유로. 자 근데 이거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미국 국민들이 앉아서 보니까 아니 좀 황당하잖아. 왜 잘러? 아니라며. 필 녹취록을 내려가니까 우리는 삐 이래서 삐 저래서 삐 이거 되고 있고 무슨 국가와 안위를 위해서 테이프는 못 준다 그러고 그러더니 뭐 지 공격하는 애 안 자른다고 법무장관 잘라버리고 그것도 두 명이나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그래서 그 특검이 잘리고 그 다음 특검으로 올라온 사람이 이거 어떻게 하냐 소송 겁니다. 연방 대법원에 소송을 걸어요. 테이프 내놔라 소송을 겁니다. 진짜 유명한 소송이죠. 이 대통령 닉슨은 안 된다. 대통령의 권한이다. 권한으로 맞서요. 대통령의 권한으로 국가 안위를 위해서 테이프를 못 내놓는다. 이걸로 대법원에 가요. 실제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납니다. 됐고 내놔라라고 판결이 나요. 닥치고 내놔. 실제 판결이 그렇게 납니다. 아, 됐고! 됐고 내놓으세요! 그래서 그 내놨어요 실제로. 뺏깁니다. 미국 대통령이 그 테이프 이렇게 끝까지 쥐고 있다가 내놓으랜다 해서 뺏겨요. 그래서 들통나죠. 급해 보여줍니다. 단풍이네? 또 진짜 단풍이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I'm not a crook을 외치다가 야 그거 테이프 뜯겨서 테이프 삥 뜯겨서 결국에는 우리로 치면 아니지 얘네도 탄핵소추를 맞아요. 우리로 치면 탄핵소추 하원에서 파면 탄핵안이 가결이 됩니다. 상원으로 올라오고 있죠. 파면안이 올라오는 순간에 닉슨이 사퇴를 해요. 탄핵을 안 당하려고 사퇴를 합니다. 하원에서 통과되고 상원에서 통과되면 끝인데 상원에 올라올 때 스스로 사퇴해요. 눈치 깠죠? 눈치 까서 사퇴를 합니다. 가결되기 전에 나와서 미국은 지금까지 탄핵된 대통령이 없어요. 야 이거를 탄핵을 안 당했다고 뭐 줘야 되는 건지 뭐 우리나라는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엔 탄핵이 됐지만은 탄핵이 안 되죠. 자 이게 실제로 미국사에서 있었던 닉슨의 그건데 이거를 이 기나긴 사태 동안 끝까지 파헤쳤던 기자들이 아까 전에 보여줬던 그 27, 28 먹은 저 아저씨들이에요. 아까 그 아저씨들 지금도 유명하죠. 대기자로 칼번스타인. 우리나라 옛날에 대우자동차 광고도 했잖아. 뭐 흉흉 가면서 안녕하세요 이상 칼번스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대우자동차 같은데 내 기억에 무슨 자동차 광고했었어. 지금 나이 많이 드셨어요. 지금 나이 많이 드셔서 칼번스타인 지금 어떻게 생기셨냐면은 이렇게 생기셨는데 우리나라 대우자동차인가 무슨 자동차 광고했는데 뭐 칼 아이고 이게 왜 나오냐 칼번스타인입니다 하면서 광고한 거 있었어. 있었는데 진짜인데 있었어. 그거 무슨 대우자동차 아니었냐 이거? 대우 말고 이거 찾아볼게 잠깐만. 있었는데 찾아보자.
이거야? 맞아? 나중에 누가 찾아주세요. 대본? 아, 대본 아니야, 이거. 전 대본 같은 거 귀찮아 잘 안 해요. 여기 있는 이 종이들은 대본이 아닙니다. 이 종이들이 있는데 종이 좀 해야 돼. 아, 이거 대본 아니야. 이거 그거야. 전 대본이 아니라 요 왼쪽 화면에 여러분들이 안 보는 데다가 짤을 모아둔 화면이 있어. 보여드릴까? 짤을 모아놓은 화면? 이런 화면들이 있어요. 뭐 이런 거. 지금 짤을 모아둔 건데 지금 짤을 보면서 들려야 돼. 뭘 공개? 이겁니까? 대우 자동차 거기 칼본 스테이 나오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쟤네들이 그거를 파고 든 게 27살, 28살, 29살이고. 아, 종이 보여달라고 이거? 근데 여기에 그 워터마크가 있어서. 무슨 소리야? 나중에 식빵한테 물어보세요. 대본 있는지.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냐? 자, 제가 물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은 어디 갔냐, 좀 멋있게 나온 짤이 있는데 어디 갔지? 여기 있죠? 여기 찾았다. 이 오른쪽에 있는 애가 내부 고발자인 딥스로트였고, 실제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이 닉슨 대통령입니다. 이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결국에는 그 닉슨 대통령이 관련됐다는 게 그 기자들에 의해서 파고들죠. 계속 기사를 내니까 결국에는 검사가 칼을 들게 되고, 그 검사를 자르다가 토요일 밤에 대학살을 하다가 자기 목에 칼을 대는 셈이 돼서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테이프를 100개 만든 다음에 그거 갖고 결국 탄핵 소추를 하게 됩니다. 탄핵소추를 하게 됐고, 그 탄핵소추가 하원 통과하고 상원 올라오다가 닉슨이 사퇴를 하죠. 닉슨이 사퇴를 해요. 자, 그럼 사실은 여기서 이 아저씨가 누구냐면, 그 직책에 뭐였냐면은 FBI 부국장이었어요. FBI 부국장.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이 당시 FBI 국장이 누군지 아세요? FBI 국장? 그쵸. 야, 아는 분 계시네. 이거 아는 분 계시네. 대단하다. 전 원래 이 아저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어디 갔지? 들어보셨습니까? 존 에드거 후버.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 정년이 없었던 FBI 종신국장입니다. 정년이 없었어요. 이거 보이시죠? 아래. FBI 초대 국장으로 몇 년을 해먹었다고? 48년간 재직하며 권력을 휘둘렀다. FBI에 거의 뭐 반백년을 해드셨어요. 반백년을? 종신이야, 종신.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 후버. 이 후보라는 아저씨가 그 FBI를 만듭니다. 자기가 있었는데 FBI가 뭐 연방수사국이잖아. 연방수사국을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초대 그 연방수사국장이 되는데, 자기가 국장이 되고 보니까 자기 위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 자기를 자를 수도 있고, 눈치를 챘죠. 내가 이 자리를 오래 먹으려면 뭐를 해야 된다? 정보를 모아야 된다. 누구 정보를? 나의 상관들의 약점 정보를 모아야 된다 해서 온 힘을 다해서 걔네들을 도청하고 미행을 합니다. 그래서 하라는 수사는 안 하고 자기 윗대가리들 약점만 잡아요. 하라는 수사를 안 하고. 한마디로 우리 사장님, 회장님, 뒷공무님만 쫓아다니는 거야. 이거 만들어 갖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모은 정보가 엄청